그런데 할머님이 보이질 않네요. 어디를 가신 걸까요? 같이 산을 탔지만 이른이 넘은 할머니는 지치지도 않으셨는지 고생했을 손녀들이 배고플까 봐 저녁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 해줄 것이 없잖아요. 망구에 밥볼게. 밥은 맨날 먹는 밥이고 밥은 맨날 먹는 밥이고 이거는 좀 초정닭이 기어지 않아요. 닭이. 아낌없이 베풀어주시는 할머니의 마음이겠죠. 할머니가 아람이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다가오시는데요. 나도 한번 써볼까? 음악 듣는 건데. 음악 듣는 건지. 누구세요? 아이고, 누구세요? 시작은 재밌어. 아, 이거 완전 요즘 노래인데. 맞아요? 했던 게 노래를 듣자마자 좋다고 해주시니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힙합 할머니 그런 거 처음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유 진짜 잘 치시는데? 젤리가 젤리가 싶은데. 오. 이걸 크게 들려드리는 재밌어. 느낀 그대로를 말하고 생각한 그 길로만 움직이면 그 누가 뭐라 해도 돌아보지 않으며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가려 했지. 오, 너무 쉽게 변해가네. 한번 안 끝난 거지. 어머니 힘드세요? 10년이나 젊어진 것 같아. 아, 고마워요. 재밌어. 좀 잘 쳤죠? 완전 잘 쳤어. 완전 잘 쳤어. 최신 노래까지 거뜬히 소화해내는 힙합 할머니와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흥겨웠던 시간에 살짝 출출해졌겠죠? 우리 딸들 수박녀는 갖다 탁 쪼개갖고 먹어. 새쳐 먹어. 네. 어, 수박이다. 안 닦게 땅이 안 닦아. 아유, 잘 익었다. 잘 익었다. 좋겠다. 그냥 이렇게. 탐스러운 빛깔에 잘 익은 수박이 더운 여름에 갈증을 날려줍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네. 내가 옛날에 사진 펴줄까? 어, 네. 네. 너무 궁금해요. 있어요? 응, 있지. 어른 선생님 반대로 해야지. 지금도 고운 피부를 멋있어요. 자랑하시는 할머니의 젊었을적 모습이 사뭇 기대되는데요. 어떤 모습이 담겨 있을까요? 되게 많이 갖고 나오셨어. 할머니, 솔직히 나 옛날에 좀 이뻤어 이런 그런 거 몰랐지. 진짜 몰라. 가랑비가 그냥 아무 말 따로 갔지 뭐. 이거. 옛날 느낌. 맞아요? 애기예요. 애기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조금 살이 있으셨네요. 그러니까 애기가 저렇게 볼살이 통통하니. 이거는 뚝뚝이 적거리시고 너 시집 가거라 누구 총각 좀 시집 가거라 그러면 손도 안 보고 나도 시집 왔어. 아유 진짜요? 어떤 안 무서웠어요? 무섭지 어른 남자고 자기 무섭기는 무섭지 애무섭지. 나중에 좀 마음 좀 이렇게 좀 설레고 뭐 두근두근 거리고 그런 마음 생겼어요? 야 없어 두근 기르고 그랬지 첫날밤에 두근 기르고 그랬지 애무섭지. 진짜 할아버지도 미남이시고 할머니도 너무너무 미인이시다. 할머니 그러면 그래도 처음에 얼굴 못 보시고 딱 이제 결혼을 하신 거 잖아요. 처음에 딱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냥 예쁜지도 모르고 미더라고. 아, 왜 미워요? 왜냐면 아이고 나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골짜기 데리고 얼마나 고생을 시키려나 그런 생각에서 좀 막 무섭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이도 어리고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막막했지. 그렇죠. 막 울기도 많이.
지리산 산골 오지에서 홀로 지냈던